우리 시장 오늘도 방향성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전의 흐름과 다르게 오늘은 코스피가 다소 약하고 코스닥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2% 약세 보여주면서 2863선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0.2% 플러스권으로 840선 넘겼습니다. 841선 전개됩니다. 취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694억 원에 매도 5위. 반면에 기관이 317억 원, 개인이 404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만 사들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98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 반면 외국인이 38억 원, 개인이 43억 원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은 전자제품과 조선, 석유, 가스 업종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디스플레이 패널과 반도체 장비 업종이 마이너스권이고요. 자동차 업종도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피팅과 밸브 관련주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를 선정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6%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930원, 성광밴드도 5.25% 강세로 14,0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화성밸브가 2.39% 플러스권으로 7,290원, 하이로코리아도 2% 가까이 올라갑니다. 28,200원에 집계가 되고 있고요. KSP 역시도 2.6% 상승세 보여주면서 4,5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상승세에 이어갑니다. 조선주는 최근에 양호한 업황과 수주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를 탔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화석연료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LNG와 LPG선 그리고 암모니아선 발주가 기대된다는 점도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6.61% 강세 보여줍니다. 196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한화오션도 5.25% 플러스권으로 32,10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2.69% 플러스권, 거래가 183,200원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이 1.43% 올라가면서 16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HD 현대미포도 1% 넘는 강세로 103,8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수혜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희토류 같은 희귀금속 관련주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선 상승폭이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에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귀금속 관련주 중에서는 희토류 관련주인 유니온이 2.57%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5,190원. 유니온 머티리얼도 3% 가까이 올라가면서 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화전자가 1.51% 플러스권으로 4,040원, 노바텍도 1.59% 강세 보여줍니다. 17,89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동국 RNX도 0.7%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약한데 반도체 관련 신기술인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CXL 관련주 중에서는 엑시콘이 6.8%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가 21,1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네오셈이 2.22% 플러스권으로 13,330원, QRT가 4.28% 올라갑니다. 18,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킨스전자가 1.7%, 퀄리타스 반도체가 0.8%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